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탄핵각 12화입니다. 예. 이제는 국민주권당. 예, 네. 저는 창당 준비위원장이고요. 예, 박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영구입니다. 예. 아니, 국민주권당 창준위에서 뭐 하고 계신지도 얘기하셔야죠. 아, 네. 저는 그 3국에서 정책국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책국장님입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소개를 예, 국민주권당 창준이로 소개드렸는데요. 국민주권당 발기인 대회를 지난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네. 예, 217명의 발기인들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위임도 해주신 분 계시고 참석해주신 분, 줌으로 오신 분, 열띤 분위기에서 발기인 대회를 잘 치러냈고요. 발기인 대회 또 뜻깊게 저희 기본소득당 예, 용혜인 의원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개혁정당들이 연대를 잘해서 윤석열을 저지하자고 이런 축사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주권당 발기인데 지난주 토요일날 했는데 좀 뭐 인상적인 거 우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당을 이제 만드는 데서, 네. 아, 참, 이, 제가 하는 당이라서가 아니라,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는데, 유명 정치인이 없다는 네.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유명 정치인이 없어서, 기득권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또 우리 당의 같이 추진위원이나 발기인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기보다도 또 촛불광장에서 예.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지금 1년 넘게 투쟁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같이 촛불을 들면서 싸워왔던 분들이 촛불광장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거기에서는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는 뭐 청년으로서 촛불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서는 분들을 의기투합해서 만든 정당이어서 예. 참 이 개혁성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성 그리고 마음의 어떤 결의의 단단함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각오, 마음자짐 이런 것들이 강하신 분들이 모여서 당을 만드니까 참 건강한 당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예. 출발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이제 발기인들도 대다수 그러하시지만 그 중에 이제 발기인을 일정하게 대표해서 16명 운영위원 이렇게 이제 선출도 하고 이랬는데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뭐 건설 노동자, 직장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도 계시고요. 그리고 줌바 댄스 강사, 요가 강사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다 프리랜서로 자기 전문적 재능을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주권당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운영위원 중에는 이제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뭐 있긴 하지만요. 물론 뭐 그런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평일에는 노동을 하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예, 촛불 집회 참석하고 또 자원봉사하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바쁘다고 정치를 외면하거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뜻과는 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누구에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정치를 정당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보통의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돼서 당을 만들고 그 당에 기반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이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신당 창당 움직임들이 있죠. 그런데 기성의 정치 세력이나 이런 정치인들을 끼고 하는 게 관례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정치를 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이런 어떤 세간의 관념인데 그걸 깨보자는 거죠. 사실 그걸 깨야 정치가 뭔가 바뀌고 개혁되는 그런 어떤 시초가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국민주권당이 내세운 그런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뭐 그 당면 과제로서 이제 저희가 가장 당을 만들면은 무엇에
이제 당장 당면에서 무엇에 힘을 집중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단연 일단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 탄핵. 예. 국회가 사실은 이게 촛불 국민들 속에서는 사실 상식 같은 거잖아요. 왜 안 하냐 도대체. 근데 실제로 국민들은 탄핵을 많이 바라고 있는데 하고 있는 정당이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로. 윤석열 탄핵을 몇몇 우연히 예전에 몇 달 전에 가끔씩 얘기하는 하다가 이제는 아예 얘기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기하는 정치인도 없고. 왜 도대체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맨날 매주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정상이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는 정당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게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임기가 1년이 넘어갔죠. 1년하고도 이제 몇 개월이 되고 있고 지겨워 죽겠는데 아주. 근데 네. 1년 이 기간 내내 윤석열의 지지율이 뭐 오른다고 그러는데 뭐 올라봤자 40% 아닙니까? 네. 다수의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권은. 그게 그리고 네. 일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1년 내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최저로 떨어졌을 때는 30%도 안 되는 지지율을 보였고 네. 회복된다고요? 회복돼봐야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1년을 지켜봐도 도무지 개선해야 될 게 보이지 않고요. 그 단 한 번도 지지율이 그렇다면 지지율이 그 국정 지지율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적이 있냐고요? 단 하루 한 번이라도 임기 시작하고 한 달인가요? 두 달 이후부터 이제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이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게 다수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 아닙니까? 대통령도 다수로 뽑잖아요. 0.7%만 이겨도 대통령이라네. 네. 근데 십몇 프로, 20몇 프로가 지금 더 반대를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결정이죠. 그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신감, 국민들의 이 지향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쉽진 않죠, 당연히. 그런데도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향이 분명하고 그 근거가 확실하고 이러면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걸 위해서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당이 윤석열 탄핵을 그럼 앞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 말하면 되지 뭐. 총선이 가까워지면은 몇몇 정치인이나 이런 데서 탄핵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더 크게 보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을 왜 그 정당들이 안 말했느냐. 이거는 국민에게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국힘당이 반대하고 언론이 막 이제 공격을 할 거고 이 국민들을 믿고 가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 이 국민 주권 의식이 투철하지 못한다. 지금 기성 정당들이. 그 발로로 윤석열 탄핵을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한 거다. 예. 그래서 윤석열 탄핵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는 곧 이제 국민을 믿고 국민 주권에 투철할 정당을 새로 나와야 되는 거구나. 예. 이런 결론에 개인적으로는 도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국민 주권당의 이제 발기 추진은 구호. 예, 여기에 명백하게 저희는 제목에 넣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 그리고 국힘당은 타협하거나 협치할 대상이 아니다. 네. 해체하고 소멸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한 목표로 하는 국민주권당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뭐 아직 현재도 이런 정당이 없고요. 이전에도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예 우리가 있겠죠. 예 앞으로 더 많은 정당이 여기에 네.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단지 우리만 잘하면 되겠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죠. 진보, 민주, 개혁을 지향하고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조금씩이나마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려면은 다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주권당이 먼저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힘당을 해체시키자는. 이런 기치를 들고 나가지만 여기에 모든 민주 개혁 세력들이 하나로 힘을 합치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총선 승리의 길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총선이 어떻게 될지 이게 막 불안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질 않아요. 그거를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내부적 혁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산을 높일 수가 있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개혁적으로 해야 더 윤석열 정권이랑 더 잘 싸우고 개혁 노선을 더 뚜렷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그 힘으로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상황이 과연 그렇게 될 거냐. 민주당 내에서 개혁 진영 그리고 진보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이 과연 민주당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에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지금 계속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현실이죠. 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정의당 같은 데가 자기들이 마치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있는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위험성까지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국민주권당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자기 질, 우리의 진로를 세웠고요.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 이 길로 저희는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그 힘으로 과연 내년 총선이 어떤 총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 단순히 정권 심판 선거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예, 또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마음 이게 또 뭐랄까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을 끝을 내야죠. 그런 선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윤석열 탄핵 총선으로 탄핵 국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활동을 국민주권당은 해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해 볼까요? 네. 아, 오늘 얘기는 좀 제 얘기이기도 한데 아, 제가 재판을 하나 받고 있어요. 아, 네. 어떤 재판을? 예. 이게 이제 2022년 작년이죠? 작년 4월 8일 날 네. 제가 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주가 조작, 경력 사기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그런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거 주최한 거는 이제 지금 촛불행동의 전신이 있었어요.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현대. 처음에는 검언개혁 촛불행동현대로 했다가 대선 언젠가요? 아무튼 그 대선 앞두고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현대로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 4월 19일 이때 이제 지금의 촛불행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저는 저 촛불행동에서 주최를 했던 기자회견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대표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자회견한 게 이제 대선 끝나고 불과 한 달 만이었어요. 4월 8일이었으니까. 예. 근데 대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김건희가 드디어 영부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제일 그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진짜 공정과 상식을 세우려면은 최고의 권력자부터 깨끗해야죠. 공정과 상식에 부합돼야죠.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이나 경력 조작, 허위 이력 이런 거를 그 최고 권력자가 그런 의혹을 달고 있으면 과연 이 나라에 공정과 상식이 절대 설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더 정확한 수사를 하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날 기자회견 때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백은종 대표님도 오셨고 안진걸 소장님도 와서 발언하셨고 그리고 그때 임지연 강사라고 있었죠. 김건희에 대해서 네. 예, 일갈하신 그리고 우리 저기 촛불 집회 사회자 김맹구 김지선 대표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 15명, 10여 명, 15명 이 정도 돼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기자회견을 하려고 가자마자 뭐 경비 엄청 상응하더라고요. 아크로비스타 앞에 경찰도 뭐 차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많고 이제 경호실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경호원들이 곳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근데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랬는데 기자회견을 이제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호실 직원이 이제 얘기한 게 여기가 대통령 지금 경호구역이다 이런 겁니다. 경호법에 보면은 경호실장이 필요에 따라서
경호 처장이죠. 정현 처장이 그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 동선을 보고 그 경호 구역을 설정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호 구역이라고 거기를 경호 구역이라고 기자회견도 안 된대. 근데 전 경호 구역으로 설령 지정됐었어도 기자회견을 막을 과연 그게 이유가 되는지 그것도 일단 의문이긴 한데. 그때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죠? 그거는 경호 구역을 일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움직이면 동선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집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관저도 아니고 사전데 그 일대를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보니까는 대통령 경호 구역이라고 하루 종일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좀 따졌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여기 있는 거냐? 그리고 경호 구역을 정했으면 어디까지 정한 거냐? 구역은 정확히 어디까지냐? 그리고 경호 구역을 정한 거를 이렇게 무슨 사적인 대화하듯이 말로 하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뭔가를 그래도 경호 구역이라는 그 네. 증거를 근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계속 제가 따졌어요. 제가 뭐 이상한 걸 따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그거를 계속 거기가 경호 구역이라면서 어쨌거나 무조건 못하게 하자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건 그 수용할 수 없다.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당연한 권리고 기본권인데 헌법상에 그 집회나 이런 거 신고를 어쨌든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기자회견은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은 집회 시위에 규율되지도 않아요. 그 이제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나 그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법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그런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거를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그냥 강행을 했죠. 당연히. 그런데다가 그 장소가 우리가 그 대선을 앞두고 거기서 1인 시위 집회부터 기자회견 수탁 했던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네. 계속 했던 데였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가 4월 8일이니까 대선 후긴 한데 대선 전에서도 계속 활동을 투쟁을 했었던 된 거잖아요. 계속했죠 우리가 김건희 자수하라고. 그때 사실 이제 촛불 전진이나 네.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대학생들이랑 같이 밤새면서 이제 투쟁도 하고 보니까 보도된 거에만 해도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진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사진은 사진이 나가고 있을 건데. 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못하게 막고 뭐 이랬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좀 막... 아니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두 번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자회견을 그렇게 경력을 다 많이 동원해 가지고 아예 자리를 경찰들이 확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밀어내서 그것도 위험하게 인도의 경찰들이 자리 잡고 우리를 자꾸만 도로로 밀어내더라고요. 이쯤에서 영상 하나 봐도 돼요? 그때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재하시는 기자들이 찻길에 나가 있어요. 경찰들이 이렇게 밀어놓은 결과입니다. 경찰들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주하시는 사죄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은 대통령 경호의 바람 법률에 따라 경호처장이 경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호 목적상 안전을 위해 경찰관들은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경찰에 기자회견 적정한 장소에 대해 모집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목적상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대로 아주 평화롭게 소수의 인원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저렇게 인도를 다 장악을 하고 우리를 계속 이제 도로로 차도로 몰아내가지고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네, 그 아예 인도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사람 서 있고 예. 촬영하는 사람들은 차도에 이제 그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인도에 거의 끝에 이렇게 발걸치고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하는 사람들이나 앞에서 이제 그 스태프들은 전부 다 도로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도에. 거기가 또 차도도 넓지도 않잖아요. 네. 2차로인가 3차로인가. 그러니까 차도도 넓지 않아가지고 되게 위험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조금도 뭐 경찰들이 조금도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인도에는 올라와서 대화를 뭔가 목탁에 막든 대화를 하든 인도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위험하겠다 싶긴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설령 이게 집회를 뭐 이렇게 집회가 불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해산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차도로 막 내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 늘 뭐 어떤 해산을 하건 조치를 하건 간에 안전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차도에 나가서 찍으려고 하면 오히려 인도로 올라가라고 경찰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리고 저희가 아무튼 강행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또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그 방송차 엄청 큰 소리를 가지고 그 확성기를 가지고 경고 방송을 바로 하더라고요. 뭐 경고 방송을 뭐 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너댓 차례는 했는데 우리가 뭐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저희가 뭐 기자회견은 예정된 대로 다 했습니다. 아까 임지연, 안진걸, 백은종 이분들 다 발언도 하시고 저희 기자회견 문도 낭독하고 또 간단한 저희 이제 상징 퍼포먼스 이런 것도 하고 잘 마쳤습니다. 생중계도 여러 채널들 유튜브에서 많이 중계를 했고요. 기자들도 취재를 했고 오마이TV에서 이거 생중계 전체를 다 했거든요. 풀 영상으로 제가 어제 보니까 72만 회 조회더라고요. 많이 봤네요.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아주 기자회견으로 효과적으로 잘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거기 현장에서 뭐 그 이상의 충돌은 없어가지고 저는 뭐 이제 뭐 그냥 이제 끝났겠거니 했는데 이게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바로도 아니고 예, 한 1년 네. 지나가지고 올 봄에 뭐 저 그 뭐가 하나 날라왔는데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 검찰에서 날라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제가 사건 번호 해가지고 조회를 해보니까는 이 사건을 가지고 100만 원이 날라왔어.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 무슨 경호법 이런 거니까 그거 위반인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까 방송 보니까 경호법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요. 경찰이 계속 경호법상 여기 뭐 경호 대상도 없지만 네. 경호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키는 거죠. 강아지처럼. 네, 경호법상 경호 구역이라고 안 된다고 네. 계속 그 얘기만 했거든. 네. 그런데 날라온 그 저를 기소해가지고 약식 명령 그거 때린 거를 보니까는. 집시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그때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해산하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라도 그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제가 약식 기소를 된 거, 약식 명령을 받고 이게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걸로 네. 이렇게 이제 약식 명령 판결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식 재판 청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번에 이제 재판을 했고 이제 선고만 남겨놓고 있어요. 7월 중순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제가 뭐 지난번 두 번째 재판 때 가서 이런 진술을 좀 소상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매우 제 얘기를 아무튼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하면서 끄떡끄떡 맞는 말 같다는 제 느낌으로는 그랬는데 그 판사 이름이라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어떤 분인지 제가 그런 걸 잘 안 해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따져보진 않았네. 네. 그러게 아무튼 뭐 상당히 이제 좀 젊은 판사였고 지금 저 잘 제가 그래도 제 진술을 들어준 것으로 저는 이제 느끼긴 했는데요. 그래서 선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겪으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왜?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런 건 그날 당연히 그렇게 방해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를 굳이 지났는데 1년 지나가지고 굳이 이거를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 이게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 나아서 일단 그냥 아마 제가 그냥 뭐 100만 원 벌금 내고 말았으면은 그냥 뭐 묻혀지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당한 데다가 이것은 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공권력이 국민들의 권리를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지금 윤석열이
국민들의 이, 눈 귀를 막 막으려고 하잖아요. 언론도 장악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이거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판례 같은 게 여기서 승리를 해놔야 아 이게 경찰들이 지금 과잉 경우하고 있고 또 검찰이 뒤늦게까지 보복성이라고 해야 되나 실적 채우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네. 이런 제동을 걸어놓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걸 굳이 경찰이 이렇게까지 한 거는 아마 제 이건 뭐 느낌이지만 검찰 쪽에서 이건 분명히 어떤 지시가 내려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두지 말아라 어떤 본보기 같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아크로비스트 앞이고 아마 이제 또 그런 일이 계속 될 거라는 것 이런 거를 얘들이 이쪽에서 어떻게든 좀 억제시키려고 위협을 하려고 이런 거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재판정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 몇 가지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부당한지 문제가 있는지는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기자회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신고 불법 집회를 했다고 저한테 기소를 했는데 명백하게 이제 기자회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참가 인원도 한 10명에서 15. 예, 집회를 하려고 그랬으면 훨씬 더 많이 갔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날 뭐 화면에 다 잡혀 있지만은 아크로비스타 배경으로 기자들을 향해서 취재진을 향해서 일렬로 서가지고요. 그렇게 한 거고 발언 몇 가지 그리고 기자회견 문장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형적인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죠. 보통 하는 기자회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자회견 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이태원 특별법 제정 네.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인데 딱 그 모양으로 한 겁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그리고 우리가 숱하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찰도 이거를 집회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뭐 경호법상 어쩌고 저쩌고 여기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만 한 거야. 만약 이게 집회인데 신고를 안 해서 불법성이 있어 그러면은 경찰이 현장에서 이 집회는 미신고된 불법 집회입니다 한마디라도 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 이제 그 여기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방송을 통해서 한 그 말이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고 그 설령 그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 집회가 신고제로 된다고 하잖아요.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맞아요. 집회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그걸 허용하거나 말거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겠다는 신고를 행정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설령 아무리 이게 신고가 안 된 집회라 하더라도 경찰이 막 함부로 그거를 제압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경찰이 사실 위헌 이거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경찰들하고 집회 주최자 간에 사실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규칙 같은 게 거의 있거든요. 그게 절차처럼 있잖아요. 완전히 있죠. 경고방송을 3회 이상 해야 되나요? 3회 해야 되나요? 어쨌든. 3회는 최소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3회 이상. 네. 3회 하고 보통 뭔가 어떤 해산이든 그 다음 단계 조치로 나갈 위해서라도 보통은 그 해산 경고 방송 같은 거를 네. 세 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날은 뭐 미신고 집회라는 뭐 이런 것도 한마디도 없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 경고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찰의 이런 법 집행 상에서 대단히 그 불법적이고 그 부당하다 이런 거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 그 예를 들면 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 미란다의 원칙 이거 고지 안 하면 체포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고 약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집회여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제가 규칙 무슨 규칙이나 네.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게까지 있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근데
워낙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늘 방송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 맞아요. 1회 경고 방송했습니다. 2회 경고 방송했습니다. 3회 경고 방송했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산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산해주고 이렇게 나가거든. 그래서 실제로 미신고 집회를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행진을 하다가 어디서 뭐 부호를 외치고 막 했어. 그럼 뭐 경찰이 뭐 이건 비보 집회다 이렇게 규정을 막 해. 이럴 때도 항상 이제 경고 방송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규칙처럼 이제 되어 있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아마 경찰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경찰들도 이거를 집회라거나 미신고 불법 집회라거나 이렇게 생각 아예 못한 거 안 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든 막긴 막아야 되겠고 보니까 이제 경호실에서 자꾸만 뭐 했겠죠. 어떻게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경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근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경호법 위반으로 해야지. 그러니까요. 왜 안 했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주 확실한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경호구역 지정 안 했다고 봐요 저는. 그때 당시에. 경호구역이면 그걸로 고소 그 하면 되는데. 그죠. 그걸로 기소했어야죠. 그리고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엔 형량도 더 높아질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는 결국 저는 그날 그 당시에 이 경호처 직원들하고 경호실처 직원들하고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경호구역 지정도 안 해놓고. 근데 아마 경호구역 지정하기가 곤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구역 이게 경호법이란 것도 대통령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뭐 아무데나 막 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법에는 최소로 하라고 돼 있어요. 최소. 그러니까 가급적 최소로라는 건 시간적, 공간적 다 의미 아닐 겁니까? 네, 그렇겠죠. 그잖아요. 안 그러면 침해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최소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김건희가 만약 거기 그 앞에 뭐 이를테면은 아크로비스타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오려고 해야 한다거나 이러면은 딱 그 시간 정하든가.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보기엔 경호구역 지정도 안 해놓고 저한테는 마치 경호구역 지적된 것처럼 지정된 것처럼. 그리고 본인이 있어도 예를 들면 무한하게 이제 사람들 다 내보내진 않잖아요. 뭐 100m면 100m, 뭐 50m면 50m. 이때 이제 비워놓고 그 옆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그런 규정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실제로 아크로비스타 있었어도 만약에 50m 안에만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되면은 그냥 그 정도로 경호를 하고 그 밖에서는 자유롭게 냅두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법에는 그래서 그 원칙을 써놓은 거예요. 법에 대통령 경호법에 5조에 2항에 보면은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한다. 이게 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칙이죠. 그러면은 얘들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최소한으로 할 것인가 구역과 시간을. 근데 그런 노력을 조금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하는 거 꼴 보기 싫은 거였지 뭐. 그러니까 그냥 경호구역이라 대충 얘기하고 못하게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소도 잘못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저희가 거기서 뭐 집회건 기자회견이건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강력한 방해 이런 게 나온 거는 오직 달라진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는 윤석열, 김건희 그 두 부부의 경호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권한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든 그 심경을 심경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호를 한 건 아닌가. 그 기분이 나빠할 순 있잖아요. 그 저, 앞에서 저거 어떻게 좀 해 이런 말 때문에 뭐 그 짜증내는 거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싫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면 윤석열이 싫어할 거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뭐 법적인 게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충성하는 뭐 이런 신용을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추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기자회견 뻔히 이렇게 하고 경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무슨 위협이 돼? 그렇죠. 어? 가능성이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 대통령 뭐 아니 그 두 사람이 집 안에 있다 쳐요. 거기 그 아파트 단지 바깥에 인도에 사는데 뭐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한 네. 것도 아니고 들어갈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뭐 그 집 앞에 간 것도 아니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는 경찰 그리고 강호처 이런 데서 윤석열 김건희의 심경을 경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도 하고 네. 위력적인 어떤 그런 언사를 사용하고 전 마치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치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을 것처럼 위협을 준 거거든. 그렇죠. 예. 그럼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했다. 그리고 권력 눈치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면은 당연히 이게 독재의 어떤 권력기관 충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나 경찰들이 집회랑 시위랑 이런 것들을 막 억압하고 막 이러느냐고 굉장히 많이 힘을 쓰는데 사실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집시법이 헌법에 이제 보장되어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역할은 사실 그게 안전하게 이제 진행되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윤석열의 이제 심기를 이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차도로 내몰고 이게 지금 이제 정당한 민주국가의 경찰이 할 일인가 싶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이제 또 더 된 작년 4월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거를 올해 봄에 이제 뭐 그 전에 기소는 했겠죠. 좀 전에 검찰이 기어이 기소를 해가지고 네. 이걸 100만 원이라도 벌금을 벌을 주려고 유죄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런 행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런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경찰이 완전히 지금 정권에 충견이 됐고요. 검찰은 아주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지금 이 검찰 독재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 사례를 조금 얘기 드렸는데 뭐 비단 제 사례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네 벌 아니죠. 예, 옆에 뭐 벌레가 하나 괜찮아요. 냅둬도 돼. 벌 아니에요. 거의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찰이 정권 눈치를 과도하게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오늘도 저희 이태원 참사로 행진을 했지만은 이태원 참사가 이제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날 이제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가 대통령실로 갈까봐 거기에 과잉해가지고 경찰을 과잉으로 투입을 했고 심지어 이제 관저 쪽으로는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윤석열 집 쪽으로는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도 이제 경력을 배치를 하느냐고 이태원 현장에 그 전부터 요청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엄청 들어왔지만 경찰을 보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회 방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마약 수사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으니까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죽게 내버려둔 뭐 이런 사례도 그렇고 그 이제 최근에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그 부스들 있잖아요. 예. 부스들 할 때 천막을 인도 쪽에 못 치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이쪽에서 차도로 이제 내몰고 네. 그 앞에 집회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앞에 부스 앞에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만한 통로를 놓고 앞에 펜스를 이렇게 쳐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다가 사고 난다고 막 이제 사람들이 항의할 정도로 과도하게 이제 집회 자유를 통제한다든가 하면 특히 이제 노조 탄압 이런 것도 매우 심각하게 그래서 캡사이신 같은 것들을 들고 나간다든가 뭐 강제 해산 시키느냐고 그래서 강제 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그 노조원들 팔이 부러진다든가 머리를 이렇게 곤봉으로 쳐가지고 머리에 피가 철철 나게 한다든가 잔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 눈치를 보느냐고 과잉 충성하면서 이제 생기는 이제 부작용들, 폐해들, 폭력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경찰이 왜 이렇게 자꾸 과해지는가? 그거는 뭐 경찰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게 정권의 눈에 드는 길이고 권력자의 눈에 드는 길이고 권력자가 또 시키고 그걸 안 하면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진짜 나쁜 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노조 민주노총 집회 앞두고서 이번에 몇 명을 특진시켜 줄 거다. 아예 이렇게 해놓고 진압하라고 이제 미리 진압 기조를 내려놓고 이번에 공을 세우면은 얼마 TO를 얼마 해가지고 특진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경찰 지휘부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승진하고 싶은 그쵸, 지휘부들 간부급들은 여기는 아예 혈안이 돼가지고 예. 이러니까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게 경찰의 폭력 진압 이런 거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윤석열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과 거의 전쟁을 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명박 때 그러니까 경찰의 폭력에 의한 그런 사건들 네. 이런 거 진짜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산 참사 네. 그리고 쌍용 자동차 아니 그런 참사로 지금 경찰들도 내몰고 있는 거예요. 네. 경찰들과 국민을 싸우게 하고 있고 이게 아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뭐 시위 진압하고 뭐 굳이 그러고 싶겠냐고 그 자기 피곤하잖아요. 평화롭게 집회하면 지금까지 평화롭게 집회하고 있었고 그냥 냅두면 알아서 평화롭게 집회하고 요즘에 누가 막 투석전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파이프 들고 누가 뭐 화염병 던지고 합니까? 다들 촛불 집회하고 정당하게 자기 시위를 하고 하는 건데 네. 이거를 강경하게 진압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생기고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떤 우리의 충돌 이런 도발 네. 뭐 이런 거를 의도하는 것 같은 네. 자꾸 내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심도 돼요. 어찌 되었거나 때려잡겠다는 거죠. 뭔가 건수만 잡혀라 네. 이런 지금 태도로 경찰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검찰 권력 거의 검찰 독재 세력이 딱 틀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상황 우리가 뭐 절대 그대로 그냥 굽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사건에 대해서 절대 이제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앞서 쭉 설명드렸듯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법성이라는 게 있을래야 제가 정말 찾아보려고 이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실 기자회견 너무 평온하게 잘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기억도 나요. 그때 하도 경찰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경찰들이 막 기자회견 이제 집회라고 좀 방해하고 이러려고 할 때 이제 이거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이제 그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요소가 있거든.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구호를 많이 외친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기자회견 할 때 구호도 기자회견 내내 안 외쳤어. 마지막에 딱히 기자회견 낭독하고 그때 한번 외쳤다고요. 그 정도로 제가 신경을 써서 기자회견답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연히 뭐 법적으로나 그리고 정의의 차원에서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뭐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이제 그래도 아직은 기대를 조금은 가져보고요. 근데 만약 이제 법원이 이렇게 검찰이 요구한 대로 유죄를 이제 판결한다면은 저도 뭐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저항을 해야 할 거고요. 항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더 다른 방법까지도 써서 저도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재판받고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 지금 검찰 정권의 행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조금 더 아마 생생하게 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1년 전에 작은 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불법으로 만들고 처벌받게 만들고 아주 집요하게 탄압을 꼼꼼하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 윤석열이 이런 탄압 이게 수준 자체가 더 지금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 엊그제 윤석열이 자유총연맹 네. 가서 축사를 했잖아요. 오, 뭐 깜짝 놀란만한 반국가세력이라고 지금 네. 자기의 거의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노선 이걸 가진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그렇죠. 아예 그냥 단정을 해버렸어요. 반국가세력이면은 때려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국가세력이면은 뭐 냅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죽여 어떻게 보면은 논리상으로 보면은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내란 세력인데 그죠. 사실은 뭐 진압하고 가두고 잡아가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반국가 세력 이러면은 사실 제거해야 되는 대상.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너희는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와 그러더니 인사를 했는데 거의 뭐 유튜브 아니 뭐죠? 그거 유튜버 총출동 인사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뭐 아 더군다나 무슨 공무원 뭐죠 인재개발원인가요? 네네 원장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인재를 개발하라고 공무원을? 그 사람도 김채환이라는 사람이던데 예. 이 사람이 요즘 괴담 국힘당이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군 마루타 생체 실험 사건 뭐 이런 유튜브 제목으로 유튜브 예, 방송을 했대요. 예,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 군인들이 마스크 벗게 했다고. 이게 이제 그거는 군인들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벗게 한 거는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군인들이 훈련하고 하면은 마스크 쓰고 하면 힘들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 시국이 이제 진정이 돼가면서 군인들 마스크를 벗게 하는 조치를 했나 본데 이거를 마루타 생체 실험으로 이제 비하를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거야말로 괴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고 이제 황당한 괴담 같은 걸 했는데 이런 사람이 그냥 유튜브 방송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 인재 개발원 원장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이제 충격적으로 예. 충격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요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예 이런 사람을 지금 뭐 이제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앉히죠. 그리고 뭐 이들뿐만 아니라 완전 극우적 성향 네. 이런 사람들을 뭐 통일부 장관을 새로 장관 내정한 예, 지명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 대놓고 이제 인사하고 이동관을 어떻게든 지금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거죠. 언론은 완전히 장악하고 수중에 딱 쥐겠다는 것이고 이걸 봤을 때 이제 윤석열이 이념적인 어떤 대결로 자기와 이념이 다르면은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고 그것을 제거해도 되는 대상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완전 그거 파쇼 정치입니다. 당연히 이제 대대적인 탄압이 있을 걸로 저는 보여요. 네.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인사인 거죠. 사실은 이동관도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극우 유튜버 이런 이 극우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도 이게 분명한 신호잖아요. 앞으로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이거를 사실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리고 이대로 두면 어떤 정책을 할지 눈에 이제 분명히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 이제 집권 1년 넘기고 내년 총선 앞두고 여전히 이 정권이 위기예요. 불안할 겁니다 아마. 지지율이 뭐 아무리 뭔 수를 써도 안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걸 뭐 넘어설 수가 없거든. 국민들이 다 분명하게 지금 윤석열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지금 윤석열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뒤바꾸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완전 이제는 공포정치 여론 조작 언론 공작 이걸 통해서 마치 진짜로 군사독재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사독재 시절에는 대통령 지지율 엄청 높았어요 그때. 그렇게 나왔어. 만들어내거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어느 정도
사회 각계 분야, 그래도 언론 뭐 이런 쪽에 민주화가 그래도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냅두면은 윤석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언론을 공작하거나 여론을 조작하거나 이걸 넘어서 진짜로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이제 반국가 세력 몰아가지고 그냥 잡아 넣어가지고 막 입을 닫게 하는 이런 대로 나가는 거 신호탄이다, 예고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윤석열 정권에 우리가 지금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긴장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뭐 그렇게 그런 무지막지한 탄압 여기에 호락호락 당할 국민들이 아니고요. 윤석열이 세게 나올수록 국민들의 저항 또 세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촛불 국민들이 내보이고 있는 힘이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걸 어떻게든 이 벽을 윤석열이 뭘 해도 할 지지율이 안 나오고 정권이 항상 위기니까 윤석열 정권이 안정적이다라고 느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무리수를 어떻게 두는 건 거죠. 예. 이거를 어떻게든 때려잡아서라도 잡지 않으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싶으니까 뭐 구슬려도 보고 했다가 이제는 때려잡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일본 놈들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 놈들도 처음에 약간 때려잡았다가 안 되나 해가지고 문화 통치를 약간 했다가 이제 말기로 이제 갈수록 이제 완전 극우적 파출적인 거를 했다가 그렇죠. 결국에 이제 몰락한 것처럼 윤석열도 구슬려 보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완전히 때려잡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일본처럼 또 이제 망하는 게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윤석열과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또 국민주권당 윤석열과의 싸움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요. 윤석열이 어떻게 나오건 우리는 더 강력한 힘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장소는 국회입니다. 다들 보시면 아시죠? 예, 저희가 오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민주권당도 오전부터 행진에 유가족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온 김에 이번에는 국회에서 하게 됐는데요. 여기 배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나무도 괜찮고 네. 뒤에도 훤하고 괜찮네요. 뭐 자주 올 일은 없겠지만 아직은 내년에 예. 자주 오는 걸로. 예, 그래요. 내일 이제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매월 첫 주 촛불 집회는 문화재, 예, 개사곡 경연대 문화재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민주노총, 또 전농, 이런 단체들, 진보 단체들이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자 농민들도 윤석열 퇴진에 전면에 나섰고요. 종교계도 천주교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윤석열 퇴진을 염원하면서 전국에서 기도회 행사들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 집회는 촛불 대행진은 매주 토요일 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운 여름인데요. 이제 장마 시작되고 더운 여름인데 모두 시민들 건강 조심하시면서요. 또 촛불 집회 끈기 있게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국민주권당도 창당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윤석열 퇴진 탄핵에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또 실천의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인사말 해주실 거 있나요? 내일 저희 국민주권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국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하는 유인물을 좀 배포하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국회가 민주당도 더 용기 있게 윤석열 탄핵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물에도 많이 호응해 주시면 좋겠고 민주당 집회도 있는 걸 있는 걸로 아는데 민주당 집회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촛불행동 집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뭐 물론 더우니까 네. 이제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은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촛불 집회에도 많이 나오셔서 반윤석열 어떤 기운이 지금 퇴진운동본부도 어쨌든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게 어쨌든 계속 고조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민심을 더욱더 우리 힘차게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탄핵각 12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